메탈릭 펄 실을 200cm 정도 자르신 후에 반으로 접어주십니다. 두 겹을 같이 사슬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저는 6호바늘로 했을 경우에 45개 정도를 사슬을 떴거든요. 바늘 호수나 손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? 그냥 이렇게 빼주시고요. 고리 방향을 위로 한 채 오른쪽 왼쪽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? 그리고 매듭을 만들죠. 위쪽으로 올라갈 실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. 아래 걸 고리를 만들어서 왼쪽으로 놓고 위에 걸 아래로 해서 이 밑에 구멍에 넣어서 오른손 검지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나오죠?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다니시면 이렇게 나와요. 그 사이즈를 잘 조절해 주시기 위해서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꼬리들을 양쪽으로 살짝 잡아다녀 주시면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옆으로 늘리시면은 매듭이 또 야무지게 묶여요. 다시 조절하고 싶을 때는 항상 가운데를 잡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. 다시 키우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됩니다. 이제 그냥 커트.